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스킬 빌드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인벤을 열어 보시면 여기 보시죠. 갑옷 화면 클릭하시면 추천 빌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천 빌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장비 세팅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을 위한 세팅 방법이고 우리가 실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좀 효과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비를 추출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이런 효과들이 있네. 여기에서 이런 효과들이 있구나. 여기서 또 이런 효과들이 있구나. 여기서 또 이런 효과들이 있네. 또 여기서 전부 다 확인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다 한 번씩 써보세요. 내가 한번 다 끼워보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수 이전 계속해서 한 번씩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어떤 스킬인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실적으로 정말 이렇게 딱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스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지금 투구에는 사기 저하를 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내려 보니까 야, 사기 저하에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죠. 저주의 울부짖음. 사기 전에 원초적인 포효를 내질러 적을 밀쳐내고 피해를 줍니다. 밀쳐나서 벽에 부딪힌 적은 기절합니다. 야,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잖아. 그럼 솔직히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이 사기저의 울부짖음은 이렇게 될 거지. 내가 포화를 이렇게 쫙 지르면 주위 사방 원형으로 해서 모든 적들이 다 튕겨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있는 애들만 조금 날아간다는 거. 실적으로 이 스킬 자체가 좀 약간 거시기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씩 넣어보고 끼워보고 바꿔보고 해서 스킬을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조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이 완전 다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명히 인덤 가는 스킬 세팅과 뭐가 있죠? 장비 세팅과 모든 것들이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무기고라는 곳이 있거든요. 무기고에 가서 클릭을 해서 지금 1번 트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덤 세팅이에요. 인덤 세팅이고 지금 보물 사냥꾼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덮어쓰기. 덮어쓰기라면 지금 현재 있는 구성 내가 세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는 또 스킬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기서 활성화를 딱 눌러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장비가 내가 아까 스킬을 바꿔 놓은 거에 대해서 스킬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스킬 세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 세트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필드에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저기다가 어떻게 덮어쓰기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가서 장비를 꺼내서 다시 세트템을 따는 걸 입고 그 다음에 스킬 세팅해서 또 어떻게 요거는 전장용이죠. 그러면 전장에 가서 덮어쓰기 딱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 필드 갈 건데 그러면 필드 가서 활성화 눌러 주시면 다시 원하는 스킬대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어떤 스트리머 봤는데 저 스킬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우리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스킬을 한번 사용해 보고 나에게 맞는 스킬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엑설런트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스킬엔 정답이 없어요. 모든 것에 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스트리머인 저도 계속 어떻게 해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